다음에 뒤로 백한블랙 하실 때 팔로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팔꿈치가 저 돌아가서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그게 나잖아. 그렇죠. 자기 얼굴을 다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보여주고 다시 나가면서 입구 그랑블리 왜? 여기가 잘 안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간다는 말은? 관절이 안 열려요. 닫혀있다. 혹시 그랑블리 내려갈게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지금 고관절 뼈 느껴지세요? 네. 요거 요거 그랑블리 더 이렇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네. 근데 아까 그랑블리 혹시 느껴져요? 그랑블리도 잘 안 내려가는데 고관절도 안 열려있으면 이만큼 힙 빠지면 요만큼만 풀리네요. 그럼 안 돼요. 아주 그랑블리 제가 방금 눌러준 것처럼 느끼고 고관절 느끼고 그 다음에 등이 앤 피고 이게 느껴져요. 그렇지. 훨씬 나요. 네, 눈을 불러오고, 뒤에, 엔딩.
딱. 높아진다. 셋. 하나. 언제? 5번 앞으로. 높고 스윙. 엔드 뒷판대. 엔드. 뒤꿈치.
갈아입고 두드리노 영도 선생님과 짧은 그래프트 스튜디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이제 상호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래프트 스튜디오 수장이신 두드리노님께 시발인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제가 3월에 이제 오픈하셨던 걸로 알아가지고 두 달 반? 이제 두 달 되어가고 있는데 학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입장으로서 가장 지금 좋은 점은? 발레 시간 주차가 너무 좋아요. 3시간에 5,000원 그리고 가장 좀 싸고 주말 같은 건 무조건 다 무료. 발레 분이 안 계셔서 무조건 여기 다 무료라서 바닥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너무 좋아요. 바닥을 무조건 바닥은 좋은 걸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이태리 가서 직접 보고 온 바닥이 그거 해야 된다 이래서 그거보다 또 한 단계 신형 나온 게 있어서 그걸로 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정말 좀 좋은 걸로 까면서 바닥은 정말 좋습니다. 네.
저 댄스 플로어뿐만 아니라 여기 대기하는 공간도 바닥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아, 네, 이게 여러 군데 가보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홀을 들어왔을 때 좀 네. 아늑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야 네. 사람들이 오래 우리 집처럼, 우리 거실처럼 그냥 누워서 편하게 몸 풀고 하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온도라고 생각해요. 네. 더우면 안 되고 추우면 안 되고. 그래서 바닥은 이제 온돌로 다 해서 겨울에는 이제 바닥이 따뜻하게 해서 좀 여기서 자고 가셔도 될 만큼 네. 자고 가셔도 네, 따뜻하게 이 정도로 바닥에 좀 신경 썼고 그다음에 이제 탈의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탈의실에 가면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이랑 다 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용이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점을 워낙 아니까 네. 제가 탈의실에 올라가면서도 놀랐던 거는 바로 옆에 탁트인 그 루프탑 그런 네, 테라스 맞아요. 공간이 있어서 5월 초에 또 거기서 요가 발레티 수업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 레페토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특강 같은 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스포라면 또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한데 공휴일 정도에 특강식으로 해보자 네네네. 라고 해서 그런 거 기획하고 있고 루프탑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번에 한번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좀 추후에 좀 베토와 함께 해서 뭔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크게 그런 걸로 계획 중이고 휴가 때 7월 8월에는 휴가라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레페토는 워낙 브랜드색이 강하고 또 여기 스튜디오하고도 뭔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레페토 스튜디오에 이런 학원의 굿즈 같은 것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요즘에 학원들이 약간 트렌드가 그 학원만의 굿즈 티셔츠 같은 거를 맞아요.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어.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저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 기회가 되면은 내 스튜디오만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뭐 발레 스튜디오가 더 회원이 더 잡히고 더 약간 볼륨화 된다면 여기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뭔가 발레 레오타드나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좋죠. 사실 이번에 베토 회장님이 오셨다 갔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고 일단은 저희도 이게 잘 되면은 또 전 세계에 처음 생긴 공간이기 네. 때문에 좀 이게 잘 되면은 저희도 레페토 발레 스튜디오만의 뭔가 굿즈를 좀 의뢰를 부탁을 좀 할 생각이긴 해요. 또 여기는 위치가 완전 압구정 로데오 완전 핫한 네. 공간이다 보니 곳에 있다 보니까 또 이쪽에는 직장인 분들도 많고 또 저희 발레 하고 나면 또 발매 분들이랑 뭐 먹으러 가는 게 약간 그쵸. 일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맛있는 맛집을 한 몇 군데 추천해 주신다. 제가 가본 데 중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여기는 약간 비밀이긴 한데 비밀 말고 어차피 갤러리아 명품관 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래요. 이제 빅재즈라는 분식집이 있어요. 빅재즈요? 빅재즈. 빅재즈. 네, 빅재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약간 분식집 같은데 거기 미숫가루 쉐이크 맛있고 그다음 뭐 짜파게티 맛있고 제육볶음 맛있고 양이 되게 많아요. 미숫가루 단백질 또 제육볶음 단백질 다 이제 발레하고 발레 단백질 보충하러 네, 저도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금액도 그렇게 안 비싸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페토 스튜디오 듣고 발매분들이랑 빅재즈 가서 네, 단백질 그쵸. 보충하는 걸로 그거 괜찮고 근데 뭐 알다시피 뭐 루티드도 있고 그쵸 여기는 그 추러스 아 추러스요? 추러스 거기 뭐지? 미뉴트 미뉴트 파피오 미뉴트 파피오 네 거기 추러스 맛있고 밀크쉐이크 맛있고 감자 그거 먹고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그 다음에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네 거기 베이글 네 거기 되게 좀 핫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빅재즈 분식 먹고 취향에 따라서 추러스를 먹으러 가거나 노티드 도넛 먹으러 가거나 네, 저 베이글을 먹으러 근데 아직 뭐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스튜디오를 준비하시면서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 네. 브랜딩이잖아요. 네. 이 레페토 스튜디오만의 발레 그런 철학이 있는지 브랜드에 저는 이제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는 게 저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네. 준다고 생각하는 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선생님 하나하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거긴 그래 라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거리적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프로 갈까 하면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 그리고 너도 나도 쉽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공간 네. 향후 뭐 다른 지점이나 그런 걸 할 마음은 아직은 없고 여기를 더 꼼꼼하게 네, 해서 운영을 단단히. 하고 네, 단단히 좀 하고 싶다라는 취미 관련인 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또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올 수 있도록 저도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하고 이런 이것저것 뭐 프로모션 같은 것도 저희들 내부에서도 회의하고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저희 블로그를 네. 중점을 하니까 블로그 좀 잘 봐주시고 네. 좀 관심 있으면 카카오 채널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24시간 다 답변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던져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